이 드라마는 우리들의 학창시절을 바탕으로 한 급식왕의 이야기다. 너무 귀여워. 자, 우리 선생님들 한번 모여보세요. 아, 진짜 애니메이션 봐야 되는데. 아. 네, 어쨌든 선생님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예, 예. 우리 2020년 경자년에도 우리 힘내시라고 새해 선물 준비했어요. 오! 세뱃돈이죠, 세뱃돈! 그 한번 열어보세요. 아싸, 얼마 들었을까? 오! 크런키네? 아, 그럼 그 저 완전 좋아하거든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잠깐, 잠깐! 이 크런키 먹기 전에 제 덕담 한마디 할게요. 아, 먼저 구구쌤. 어, 네. 그 올해 한 살 더 먹었죠? 저? 아, 그러면 이제 슬슬 결혼 준비도 해야죠. 저는 남자친구도 없고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가, 요즘 이게 문제야. 아니, 조건을 너무 따진다니까. 나 때는 말이에요. 어? 또 시작됐어. 덕담에 가져간 잔소리. 뭐 나 때는 말이야. 다른 게 다 필요 없어. 사랑. LOVE. 어? 요 안에는 요거,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됐다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우리 와이프 한 명만 있으면 그냥 모든 거 밥도 다 해결이 되고. Two hours later. 이런 건 다 때가 있어요. 어?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다면 제가 완전 좋아. 고쌤. 그 다음은 발가락쌤, 덕담 한마디 들어야죠. 아니, 듣기 싫은데 어떡하지? 아, 좋은 생각 있다. 자, 다음은 발가락쌤. 꾸꾸비 학생 잘 왔어요. 내가 해줄 얘기가 있으니까 잠깐만 저 뒤에 좀 가 있어봐요. 나 두더진데. 그래, 이 크런키만 있으면 잔소리를 막을 수 있어. 자, 어떻게 덕담 들을 준비됐어요? 네, 덕담 시작하시죠. 그래, 그래. 아이, 발가락 쌤, 내가 아들 같아서 하는 소린데. 버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뭐냐? 그냥 어? 숙이는 게 아니야. 진짜 크런키 먹으니까 잔소리가 안 들리네. 그러니까 내 말은 아니야. 덕담 끝. 자, 끝. 아, 왜요? 더 해주세요. 아, 네, 덕담 다 했어요. 할 얘기 다 했어, 다 했어. 아, 더 해주세요. 아싸, 크런키 덕분에 이겼다. 방법 대박인데? 요! 요! 내 이름은 두더지! 오케이! 자, 어? 간식 먹어라. 어? 뭐야? 아싸! 크런키! 오지야, 어? 너 근데 2020년 새해 계획 세웠어? 아, 세웠지! 봐봐! 두더지의 2020년 새해 계획. 아무것도 안 하기. 눈 깜빡이게? 두더지! 엄마, 나 지금 힙합 들어야 돼. 잔소리는 이따가. 어, 이따가. 어, 힙합 좋지? 너 기다려. 뭐야? 여, 내 이름은 두더지! 공부는 못하지만 게임을 잘하지! 어, 뭐야, 엄마? 내가 비트에 맞춰서 잔소리 해줄게, 오케이? 에? 비트 주세요! 내 아들 이름은 두더지. 전교 꼴찌 두더지. 2020년에도 꼴찌지. 엄마는 너 때문에 속이 뻥뻥뻥 하면 터지지. 어, 진짜 불쌍해. 아, 맞다! 우리 딸은 그러면 안 돼. 나 그런 키가 있었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너 엄마 말 제대로 알아들었어? 아, 똑바로 해. 힘들어. 야, 크런키가 있으니까 잔소리에 무적이네. 아, 저 스키니진 너무 이쁘다. 우리 두루미 태어나면 저 스키니진 꼭 입어야지. 그나저나, 어? 저 두더지는 아주 잔소리를 해도 들어 먹지를 않아요. 도둑바우. 크런키가 아주 맛있어 보이는군. 잠깐만, 지금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하마터면 들킬 뻔했군. 본격적으로 크런키를 찾아볼까?
맛있는 크런키 특템. 이야 맛있겠다. 도둑바후의 ASMR. 바삭바삭하군. 너인 것 같은데? 나 아니거든! 너 맞잖아! 지가 빠르고 바삭거리는 소리 내가 다 들었어! 아, 잔소리에 정신을 놓고 말았다고. 어지러. 이건 뭐지? 우유랑 크런키? 뭐야? 쪽지네? 구구야 아빠 마음 알지? 오마이갓! 아빠 감동이라고! 맛있겠다! 갑자기 크런키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떠올랐다구!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쉐이키 쉐이키! 그래도 식집은 가야지. 아빠 생각엔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주변에 찾으면 아빠처럼 잘생기고 인성 좋고 몸매 좋은 남자 있단다. 올해 안에 꼭 결혼하거라. 사랑한다. 아, 뭐 먹을 거 없나? 팬더, 너 먹을 거 있지? 먹을 거 내놔. 아, 내놔, 먹을 거. Nope. 아, 네가 먹을 게 없게 말이 돼, 내놔. 응, 아니야. 아, 치사해, 진짜. 책상 부셔야지. 아싸, 두더지 자리에서 크런키 발견. 야, 학생, 이게 제 거예요. 아, 걸렸네. 아, 아쉽다. 큰일 뻔했네, 씨. 아, 도지야, 내가 초콜릿을 무한대로 먹는 방법을 알거든? 초콜릿을 무한대로 먹는다고요? 아니 그렇다니까. 앉아봐. 잘 봐봐. 네. 크런키의 이 부분을 자르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 오. 그리고 이걸 내가 먹는다. 그리고 여기 자르고 네. 먹고 네. 붙여. 네. 이거 자르고 오. 먹고 오. 붙이면 네. 새로운 초콜릿이 생겼지? 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 네. 그렇다니까. 이 초콜릿이 무한대로 계속 생기는 거야. 와 대박. 신기하면 나 이거 먹는다. 네. 이것도 내가 다 먹는다. 가자 있어. 제 거야. 어? 어? 핸다! 어? 나 죽은 거야? 어? 고마워! 어? 나이스! 교장쌤! 네. 저 진짜 크런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새해 두꺼비 학생 말 잘 들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야, 크런키 다 어디 갔어? 아, 이렇게 잔뜩 있었는데 크런키가 다 어디 간 거야? 잠깐만. 뭔 소리야? 뭔 소리? 아유, 진짜. 나와요, 나와요. 학생 여기도 크런키 훔쳐먹었죠?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뭐 이거 뭐야, 이거 배불룩한 거 보니까 이게 숨긴 거 아니야? 아 이거 제 복근이에요. 복근. 복근이야? 네 복근. 어디 봐봐요. 아니 진짠데? 봐봐. 짜잔. 제 초콜릿 복근. 아이 진짜 복근이네. 아니 그렇다니까요. 아 그러면 이거 내가 때려도 전혀 안 아프겠어요? 아 그쵸, 이거 근육 덩어리인데. 그럼 한번 쳐봐야지. 크런키가 먹고 싶다고. 아 나도요. 크런키 좀 줘봐요. 아 진짜. 잠깐. 가만 있어. 아싸 크런키 조각 득템. 잠깐만요. 저한테 이게 있어요. 더
어찌야? 이 손전등으로 뭘 하려고? 이게 깝스이가 빌려준 건데 이 손전등으로 저희가 작아질 수 있어요. 요 엔지맨처럼? 네. 대박인데? 맞다. 깝스이네 아버님이 그 보물 탐사가잖아요. 맞아요, 맞아. 저희가 작아지면은 이 초콜릿 한 조각을 뱃사슴이 먹을 수 있다고요. 어, 그렇겠다, 그렇겠다. 빨리 사줘. 잡아. 갈게요. 야! 정말 신기하다고. 그러게요. 우리가 진짜 작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오, 세상 모든 만물이 엄청 커 보인다. 우와. 어? 저기 크롱키다. 가자. 아, 그러니까요. 먹어도 끝이었다. 맛있다. 나는요 생쥐밥. 아 배고파. 어디 먹을 거 없나? 오! 저기 벌레 세 마리가 있군. 먹어야지.